드라마에서 이제 퇴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퇴작이는 무엇인가요. 퇴작이라는 것은 옛날 중국에서부터 내려오던 귀신인데 이거 문 안에만 있었던 것이지. 지금 제가 뭐 현실로서 있다 없다고 라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이 퇴작이라는 거는. 사주가 굉장히. 신감이 되었던 영적인 부분이 좀 출중한 사람이어야 됐었었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이를 이용을 해서 굶겨서 죽여서 그 아이의 손가락을 잘라서 그 신체 일부를 말려서 훼손을 해서 갖고 있으면서 방술이나 주술이나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렸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 이 문헌에서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드라마상에서는 이 태자기를 이용을 해서 많은 부와 명예를 축적하기 위해서 나쁜 방법으로 악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오컬트적인 그런 드라마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해피림 뭐왜 둘째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장자 장녀를 굉장히 높이 칭하는 경우가 있고. 이 장남이나 장자는 유일하게 부모의 임종을 볼수 있고 그 임종을 굉장히 힘들게 숨을 쉬거나 아픈 부모님이 고통을 받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게 우리나라에서는 장자거든요. 돌아가실 수 있게끔 그 권한을 가진 건 장자이기 때문에 그 장자를 피하고 그 다음에 신감이 있는 둘째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자기, 귀신, 그리고 신. 태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네 가지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태자기 같은 경우에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인신공양 제물이 되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자기가그 억울한 죽음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태아령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아이가 아이긴 하지만. 악기로서 나쁜 마음을 먹고 자기의 그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는 그렇게 타협을 보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기들을 데리고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 있기 때문에 이 문헌에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의 그 억울함이 아마도 악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둘째로 태자기를 만드는 게 유사한 사례를 듣거나 행해졌던 얘기를 뭐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글쎄 저는 문헌에서만 들었지 들어보거나 알고 있거나 한건 아니고. 아이가 유산이 됐으면 야 인신공양했다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태자기 자체를 만들어서 인신의 공양을 했던 이게 문안에 나와 있지만 현재로서는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최근에 어 신라시대 때 어떤 이 성벽의 무덤에서 이십칠 구에 순장이 발견이 됐거든요. 인신공양 어 그게 지금 다큐멘터리에 얼마 전에 그 소식이 나와서 거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 우리나라도 에 인신공양은 반드시 있었다. 퇴자기든 수살기든 이런 이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인신의 공양의 순장은 반드시 있었구나. 문헌에 있었던 것만 아니라 이 중국이나 저쪽 멀리 있는 몽골 같은 경우는 순장이나 인신공양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뭐 임금이 죽으면 따로 순장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일절의 문화가 발달하고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인식 문양을 할수 없기 때문에 뭐 돼지나 소나 뭐 이런 재물을 바쳐서 무속에서 지금 현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식 문양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소나 그 돼지를 어떻게 보면 사람 대신 하는 게 맞는 건가? 음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먹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음식인데 그게 합법적으로 도축법이 뭐 소나 돼지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치고 나가는 그런 공양으로 재물로서 무속에서 좀 많이 쓰고 있죠 드라마에서 허수아비 형체가 나오는데. 혹시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굿은 어떤 건가요? 우리 지금 악기 드라마에서 허수아비에다가 뭐 부적을 써서 거기다 방수를 하고 기원을 하고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마을에 정성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허수아비를 쓰는 경우가 있고, 국성에 나오거나 아니면 악기에 나왔던 그렇게 장승처럼 생긴 허수아비는 잘 쓰지는 않거든요. 어. 집으로 엮어서 허제비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의 뭐 사주를 쓴다거나 방수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있지만, 무속에서는 뭐 실제로 장승을 쓰거나, 장승에다가 뭐 뭔가를 이렇게 해서 하거나 하는 거는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썼다는 라 거는 인간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으니 어떻게 대수대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들을 드라마에서 가미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제 이 장승도 보면 마을 어귀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 마을을 지켜주고 수호해주고 그 마을의 풍요와 기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악기라는 드라마나 곡성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인간을 대신한 어떤 저주나. 방술로 쓰는 악끼의 물건으로서 드라마에서 그렇게 썼다라고 할수 있지 무속에서 직접적인 장승을 쓰기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 마을에 모인 귀신들이 나가지 못하게 장승을 세우고 저승길을 막는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나요? 타이밍을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인명은 제천이라 하늘에서 운명이 정해져 있고 삼사자가 들어와서 이미 진을 치고 있을 때는 그 죽음의 길을 정승을 세우고 부적을 쓴다고 해서 막아가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꼭 죽어야 되는 운명 앞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길을 막기 위해서 그거를 장승을 세우거나 방수를 쓰거나 어떤 결계를 친다고 해서 이 사람 죽지 않거나 하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악기에서 다섯 가지 물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푸른 기와 붉은 댕기, 유리 초자병, 검은 고무줄. 다섯 가지 물건에 이제 귀신들이 실제로 분나요? 그거 말하면 우리가 동서남북 아까 오방을 얘기했다시피, 그 오방에 이렇게 들어오는 색깔들이 있어요. 흰색, 검은색, 붉은색, 적색, 푸른색 이렇게 동서남북의 방위에 따라서 들어오는 색깔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방에서 들어오는 모든 기운들을 그 물건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무속에서 오방기를 쓰는 것도 다섯 가지 색깔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물건을 가지고 방수를 하기도 하고, 귀신이나 영들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다섯 가지의 방향에서, 오감에서 들어오는 색깔과 그 물건에 이제 영적인 게 부착이 되면 그걸 가지게 되므로서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을 조금 표현한 것 같아요. 푸른 기와 불금 뭐 된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게 드라마적인 비유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오방에서 들어오는 색깔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뭐 나무에서 따라오거나 쇠에서 따라오거나 흙에서 따라오거나 상문에서 따라오는 것들도 예를 들어서 청기, 홍기가 들어올 때는 음식 끝에 따라 들어오고 주당 끝에 따라 들어오고 그 다음 살수 끝에 따라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북쪽의 방향에서 어떤 귀신이 어떤 음식 끝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당을 풀때 상당히 그런 것들을 동서남북 방위에서 쓰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악기에서 나온 것처럼 붉은 댕기를 쓰고 청기야를 쓰고 무슨 색깔을 쓰고 무슨 색깔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무속에서도. 꼭 그게. 금목수와 투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생에서는 다섯 가지를 제재할 수 있는 또 다른 다섯 가지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믹스 매치를 해서 저희들이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나무도 들어갈 것이고 쇠도 들어갈 것이고 색깔 있는 천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머리카락 그 사람이 애장하고 있던 벨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오래된 문헌이기 때문에 색깔이나 방향에 대해서 작가님이 공부를 하셔서. 그런 문헌에 의해서 아마도 그 다섯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동서남북 색깔 방향대로 그렇게 악기의 물건을 표적을 한것 같아요. 구슬할 때그 북어라고 할까요 응. 그거를 들고 어쨌든 거기에 삼지창으로 눈을 찌르다던가 북어 하나가 악기를 표현한 건가요. 내가 마디마디 마디 다 부셔줄게. 눈깔이래 자한번 더. 그렇죠. 악기나 잡신을 몰아낼 때 대수 대명으로 그거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용신의 뜻이기도 하고, 용신은 우리가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눈도 물기가 없으면 뻑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도 침이 없으면 마르는 것처럼. 이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했을 때 명태가 오대웅대줄를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그걸 해풍에 이렇게 말려서 건조를 시킨 그 생선을 이용을 해서 사부를 잡는다, 사의 기운을 잡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색천을 묶어서 삼지창에 꽂아서 겉박을 주거나 어떤 방수를 쓰거나 했을 때 악의 기운이나 액의 기운, 사의 기운들을 모아서 가두어 둔다라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찔러서 그 장소에 그 자리에 꼼짝 못하게 가두어두고 쳐낸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명태를 이용해서 구슬하거나 아니면은 대수대명을 말아서 던져내거나 아니면 신약 칼을 이용해서 그걸 쓸 때는 그런 의미가 좀 가장 크다고 봐야죠. 선생님들도 다 신을 이제 모시고 계신 거잖아요. 악기나 원기를 모시는 경우들도 있을까요 다른. 분들 신인 줄 알고 착각하고 모시는 경우는 있겠지만 어느 제자가. 그게 악기인 줄 알고 모실 사람은 없고 잡기인 줄 알고 모실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례자들을 보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착각이라는 걸 하죠. 그런데 모시는 사람들도 그게 악기인지 뭐 잡신인지 잡귀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뭐 그분이 대감이란다 장군이란다 뭐 얘기하면서 잘 모르고 받쳐놓고 비는 경우는 있어도 그게 악기이고 잡기인 줄 알고 그거를 모실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악기나 원기.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나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영적인 존재는 왜 거짓말을 안 한다고 봐요? 친구랑 같이 물건을 훔쳐놓고 친구가 조금 자기보다 힘이 좀 약하면 누군가가 다그치거나 들키거나 알았을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나는 안 했어. 제가 다 했어라고 겁이 나서 했든 어찌 됐건. 용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에 사람들은 용기를 잘안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타협이라는 걸 보고 나만 아니면 되지 이 순간 뭐 모면하면 되지 라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잡스러운 기운들이 애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주변에 퍼졌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악기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누군가를 설정을 해 놓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억울한 죽음들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 귀신과 영적인 것과 유사한 상황이나 타이밍이나 그런 게 걸려있을 때 아마 야합의 마음이 들어오면 사람도 악기가 될수 있고 귀신도. 악기가 될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귀신도 거짓말 잘해요. 사람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지. 동물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벌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능숙한 사람은 자기가 죽어 있는데도 죽었다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그 죽음을 맞이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런 살아있는 상생한 기운한테 이런 못된 짓을 해도 이게 못된 줄을 잘 모르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못된 데 교묘하게. 그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많이 어려운 지금 기온에 우리가 요즘에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기나 원기한테 착각되지 않게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저는 매일 하는 얘기지만 양심을 속이지 마라. 제일 좋은 말 중에 우리 내가 제자한테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너만 알면 되느냐. 주변에 아무도 모르잖아. 누가 한지 아무도 모르잖아라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고 하늘이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한테는 관대하거든요. 다른 사람 다 모르잖아. 누가 알겠어. 본인이 알고 있잖아. 본인이 알고 있는 게 가장 무섭다라고 생각하고 양심적인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옳고 그름을 알고 가고 선을 지키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라마 악기를 보시고 선생님께서 총평을 남기신다면. 한 집안에. 어떤 태자기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몰락하게 만들었던 것도 가슴이 좀 아팠지만 인간의 욕심과. 그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신공양을 했다는 라거 자체가 오컬트 드라마이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흔히 거기에서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거는 이 악기만이 잘못이 됐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평소 살면서 그렇잖아. 맨날 하는 말이 아, 죽고 싶다, 죽을 것 같다, 죽을 만큼 힘들다, 죽도록 미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잖아요. 태자기가 된 악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치 않는 죽음이었는데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이 하루가 굉장히 소중할 텐데, 근데 자기한테는 그런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 야뭐 하기 싫으면 뭐 죽지 뭐뭐 뭐 죽어버릴까. 아,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 악기로서는 그게 굉장히. 그러면 너희들의 삶을 내가 살게. 그거는 살기 싫다며. 난 내가 원하는 죽음도 아니었는데. 난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부분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이 좀 많이 느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희들은 또 계속 영가들을 다루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은 그 따뜻한, 상생한 기운, 그 다음에 양기. 이쪽이 굉장히 그립거든요. 그런데 주어진 쪽에서는 이것에 대한 고통. 아,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막 이런 얘기들 너무 쉽게 하니까 아마 그 연가가 여자 주인공을 통해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 내가 얼마나 살고 싶었고 얼마나 이 하루를 가지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아끼가 될 수밖에 없었든지 난 너무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보고 저는 이 총평을 내리자면 우리가 이 하루를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하고 숨 쉬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